오늘 이슈는 세월호, 대학축제 996입니다. 오늘 전국은 노란 물결이 일렁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과 함께 목포항에는 추모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영화는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생일인데요. 온라인상에서도 시민들의 추모 행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다섯 번째 봄을 맞이한 시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날을 기억했는데요. 인스타에는 마을에서 기억하는 0416이라는 해시태그가 떠올랐습니다. 사는 곳과 이름을 적어 캘리그래피로 게시하는 방식입니다. 세월호 추모곡으로 잘 알려진 천개의 바람이 되어를 직접 부르거나 연주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연예인들도 SNS를 통해 추모 메시지를 전했고요. 광주 소피아 여고 학생들은 손을 모아서 추모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이 영상은 광주시 교육청과 직속기관은 물론 상당수 학교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되었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또 있습니다. 어제 희생자 유가족은 10여 명의 세월호 참사 책임자 1차 명단을 공개하고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비극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진상규명은 여전히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저한테 질문했던 게 아저씨 이제 어떡하면 돼요? 라는 마지막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을 받고 아무 말도 못해줬거든요. 이 물음에 늦게나마 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봄에는 조금 더 떳떳하게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요. 아, 이제 진짜 날도 따뜻해지고 완전 봄이잖아요. 저는 봄만 되면 학교 축제 가장 기다려졌거든요. 근데 갑자기 축제가 없어진다면? 아쉬울 것 같죠. 이번에 한양대는 축제를 안 한대요. 축제를 준비할 집행부가 꾸려지지 않아서인데요. 다들 되게 아쉬워하고 있어요. 축제 한번 준비하려면 한참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으쌰으쌰 해야 하잖아요. 이거 진짜 만만한 일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다들 바쁘고 걱정할 것도 많아서인지 총 때문에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양대뿐 아니라 요즘 총학생이 없는 학교 진짜 많아요. 대신 임시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일하고 있죠. 후보가 없거나 투표율이 낮아서 선거가 무산됐기 때문인데요. 행사를 이끌 주체가 없으니 동아리나 과 행사도 점점 없어지고 있대요. 아쉽긴 하지만 우리 대학생들 지쳐서 즐길 여유도 없는 거 정말 이해가 가네요. 나 때는 말이야. 막 그냥 하루 종일 일했고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하는 거 아니야? 어? 일하는 게 행운인 줄 알아. 꼰대들은 국적도 없나 봐요. 이 말을 그대로 중국에서 듣게 될 줄이야. 중국에서도 장시간 노동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 일한다라는 뜻의 596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노동법대로라면 한 주에 44시간을 넘기면 안 되지만 IT 업계를 중심으로 많은 기업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네요. 최근 웨이보에는 매일 자정까지 일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라며 울부짖는 남성의 영상이 퍼졌고요. 996 하면 중환자실 간다 라는 이름의 사이트도 등장했는데 게시글이 하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눌렀어요. 이 와중에 중국 넘버원 갑부 알리바바 회장이 젊을 때 996 안 하면 언제 하겠냐 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쓸쓸해졌는데요. 급 노선을 틀어서 장시간 노동 강요는 어리석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해명했어요. 네, 회장님 지금이라도 깨달으셨다면 다행이지만요. 성공 신화 뒤에 과도한 노동 문화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니까 씁쓸하네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일사이프에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